공시를 통해 기업을 읽어봅니다. 오늘은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식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얘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수순인데 예. 최근에 또 공시가 하나 나와서요. 그러니까 영풍 쪽이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자사주 매입금지 소송 제기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 소송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한 주쯤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쯤 금요일날 이제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과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단일주로 최대주주인 이제 영풍 측에서 모두 공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려아연을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주체는 이제 MBK 동부가 최대 사모펀드 안에서 MBK에서 고려아연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날 동시에 고려아연 경영진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도덕한 어떤 적대적 M&A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흘러가다가 네. 이제 금요일 날 또 어떤 게 나왔냐면은 고려아연의 최대주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그 금지해 달라는 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중요한 소송이 들어왔으면 그 공시가 의무가 있거든. 그래서 고려아연 측에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의 그 영풍과 고려아연의 그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은 영풍으로 이제 대변되는 이제 장병희 회장 이 있고 고려아연의 최은범 회장 대표되는 이제 또 최씨 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가 사이좋게 3대를 잘 경영을 해왔는데 근데 고려아연의 최은범 회장이 2019년에 대표가 됩니다. 그때는 그냥 사장이었고 부회장 나중에 회장이 됐는데 최 회장이 이제 그 대표가 되면서 고려아연은 상당히 뭐라 그러냐면 좋게 말하면 이제 조용한 기업. 나쁘게 말하면은 뭐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 아,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네. 고려아연은 말 그대로 아연이라는 아연으로 대변되는 비철금속의 네. 세계 최대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철금속은 사실 그렇게 수요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일정 이상 있다 보니까 고려아연 입장에서 그냥 적절하게 캐시가 들어오면 그 캐시를 갖고 뭐 배당도 하고 또 우리는 뭐 상장사 있네 하고서 이제 그런 어떤 회사였는데 최은범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한번 제대로 일해보자 해가지고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으면서 그때 고려아연이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그 새로운 어떤 전기차 시대가 나왔으니까 이때가 사실 우리 고려아연 비철금속 입장에서는 큰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그래가지고 최은범 회장이 열심히 뛰었어요. 예. 열심히 뛰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최은범 회장 열심히 뛰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장병 일가랑 그다음에 최기호 일가랑 지분 격차가 보면은 그 최은범 회장으로 얘기하는 최씨 일가가 지분율이 장씨 일가보다 절반을 불과했어요. 아, 적었다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최은범 열심히 뛸지라도 장실가 입장에서는 장병 회장 입장에서는 지분율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경영권은 자기들한테 있는 거고 예. 최은범 회장은 일종의 최 씨와 장 씨의 공동 경영에서 야 네가 똑똑한 것 같으니까 네가 고려아연을 잘 해봐 이런 차원이었던 거지 경영권 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그러니 2차 전지 전기차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네. 최 회장 쪽에서도 어떠한 수순들을 좀 보였는데 네. 뭐 대기업들이랑 그러니까 재계 아주 굵직한 기업들과 어떤 연들이 조금 깊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들이 깊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자사주의 어떤 문제를 최은범 회장이 잘 파고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은범 회장 입장에서는 그 고려아연의 2차 전지랑 전기차 시대를 맞아가지고 LG그룹이랑 그다음에 하나그룹이랑 예.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마지막에는 현대차그룹에서 한번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굵직한 그룹이랑 제휴를 맺으면서 최은범 회장이 최 대표에 서라 있는 그 상황에서 세계 그룹이 고려아연과 제휴를 맺으면서 고려아연의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을 할 수 있는 곳이 15%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은범 회장이 처음에 대표이사 취임했을 때는 최 씨 일가와 장 씨 일가의 지분 격차가 15% 절반을 불과했는데 이 15%가 M&A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 회장을 지지하는 우군 세력이 세 개의 그룹에 합치면서 15%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세하나마 최은범 회장 측이 좀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 고려아연의 경영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이미 벌써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이 장치일가보다 조금 미세하게 앞섰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뒤집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MBK가 참전하면서 엄청난 네. 2조 이상의 돈을 갖다 쏟아부을 수 있다. 2조에서 네. 뭐 많게는 뭐 7조까지 쏟아부을 수 있다. 이게 나오니까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개요 정리를 아주 확실히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15%의 지분의 역할을 해줬던 현대차 네. 그룹이라든지 등등의 기업들 이게 최 회장 쪽에 당연히 이제 우호적인 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최장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결국 경영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어떤 향후 어떤 이런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를 갖다 발전시킬 거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다오라고 얘기를 해서 승낙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정윤섭 회장이 현대차 그룹에 LG 그룹의 구강무 회장이 그러면 만약에 경영권 분쟁을 했는데 최윤범 회장이 물러났다. 그러면 3개 그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최윤범을 보고 돈을 투자했는데 최윤범을 내쫓는다고 여기 동의를 못 하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지분 투자를 한 것이 암묵적으로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그런 수순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중요한 그룹의 지분 투자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강화로 활용될 수 있다. 아,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 이게 불씨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이미 다 끝났다. 3개 그룹이 다 합쳐 15%가 넘었기 때문에 네. 장시 일가가 다시 경영권을 갖고 오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MBK, 네. 동부가 최대의 사모펀드 MBK가 뛰어들면서 이게 갑자기 상황이 좀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MBK의 등장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궁금한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서 누가 승리할 건지 이게 어떻게 종결이 될 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일단 경영권 분쟁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대 33인데 근데 주요한 지주 그 기관이 어디냐면 국민연금이 한 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만약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최 회장을 지지할 것이냐 장실가 지지할 것이냐 이런 맥락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국민연금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갖다부터 공식적 발언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국민연금이 그간에 해왔던 행보를 본다면은 그리고 기관 투자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윤범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예. 그리고 맞다? 어때요? 그것이 또 사실 맞다. 왜냐면은 최윤범 회장이나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주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아연은 되게 조용한 회사였어요. 그 조용한 회사인데 내 돈을 투자를 했어요. 단 한 주나 열 주라도. 그 주식이 은행 이자만 수익률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최윤범 회장 와서 뭐 이것 되고 저것도 해보겠다 하니까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 그래 고려아연이 이제 뭔가 좀 해보려나 보다. 그럼 주가도 변동도 생기고 향후 3년, 5년 지났을 때 고려아연이 큰 그림 안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능성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7%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투자를 했는데 그럼 최윤범 회장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려아연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으로 변모시켜놨다.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수익률을 갖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최윤범 회장을 바꿀 이유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은 이제 최 회장 편이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아까 33대 33에서 국민연금 7%를 최 회장 쪽으로 옮겨간다면은 MBK 입장에서 승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MBK가 사실은 최 회장은 편을 들지 말라라는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MBK가 최 회장 원아시아 파트너스라고 맞습니다. 해서 4천 5천억 것 정도 투자한 거 문제 삼은 것도 이 국민연금의 선택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이 그건데 최 회장이 4천억이 넘는 큰 금액을 사실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일종의 PE죠. PEF에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그대로 흘러간 건 아니지만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작년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SM을 인수할 때 백기사로 참전을 했어요. 백기사 참전했는데 그때 공시 위반을 했다. 그게 검찰과 금감원의 입장이에요. 너가 김범수 의장이 SM을 인수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연대를 해서 그런 경우는 연대를 해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연대로 공시하지 않았으니까 공시 위반이다라는 게 금감원과 검찰의 입장. 그래서 이제 김범수 의장이 구속신청까지 한 거고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거죠. 그런 원아시아 파트너스를 왜 고려하는 거 원아시아 파트너스는 무관해 보이는데 왜 거액을 투자했느냐라는 걸 이제 MBK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 삼으면서 국민연금은 사실 중립을 지켜라. 최윤범 회장 지지하지 마. 이런 맥락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고려한 입장에서는 영풍이 자사주 금지를 갖다 요구했는데 지금 영풍의 대표이사 두 분이 다 구속된 상황이다. 아니 대표이사 구속됐는데 이 중요한 결정 누가 내는 거냐? 상무가 내는 거냐? 전무가 내는 거냐? 실체를 밝혀라. 이거 역시 고려한과 최윤범 입장에서는 여론 내 우호적으로 자기들이 돌아오기 위한 그런 어떤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치열하게 이렇게 접근이 될 텐데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들이라는 건 개인주들 말씀드리는 거 지금 화면을 시청하신 개인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중요한 이슈가 생겨가지고 네. 발 빠르게 15% 내 정도 수익을 거뒀다. 그럼 빨리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 누가 결과를 예. 잡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5년 투자할 수 있지만은 개인 주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민첩성이거든요. 내가 빨리 매수를 했다가 빨리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를 해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의 투심이 심의를 받아야 되고 최종 결제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 매도가 거액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내가 돈을 갖다가 매도를 하는데 내 돈 때문에 호가가 계속 떨어져요. 이런 낭패가 생기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민첩성이 떨어져요. 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을 얻든 500만 원을 얻든 수익이 10%나 15% 낮다. 그러면은 더 수익 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시고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때 예. 또 들어가서 수익률 창출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유해 드립니다. 네. 고려화연과 영풍의 이 싸움에 있어서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는 것 같고 갈수록 점입 가격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러한 공시가 나왔을 때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까지 해주신 거고요. 우리가 다음으로는 유학여행 얘기를 해볼게요. 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가요? 네, 금요일 날 이제 유한양행 이제 그 길리아드라는 미국 굴지의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한 10위권 정도 네. 제약사인데 길리아드가 이제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를 갖고 있었는데 에이즈 치료제의 주 원료 의약품을 유한양행 공급하겠다는 게 금요일 날 공시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때문에 금요일 날 유한양행이 사실 한 18% 주가 급등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시를 왜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이 어떤 수를 뒀는데 이 수가 나를 공격하는 수인지 자기를 지키려는 수인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바둑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떴을 때 주가가 왜 떴는지 왜 내려갔는지를 모르면 헤매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주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데 사실은 주가 왜 올랐는지 알아야지 이 종목과 나 사이에 대화가 되는데 유한양이 18배도 올랐는데 왜 18배도 올랐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유한양이 창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내가 적절한 시점에 언제 매도를 할지 언제 매수를 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이 HIV를 갖다가 치료제를 갖다 공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18배 떴다라고 이제 공시라는 거는 뜬 소문이 아니고 회사의 명확한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 근거해서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마음도 편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 것이 좋은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이 렉나자 소식에 이어 계속 잘 네, 나가네요. 투자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희색이 완연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 말씀 주시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유한양행 최근에 호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 달 정도 수익률이 40%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렉나자를 갖다 FDA에 이제 공급을 승인을 받았는데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을 거라는 건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렉나자가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통과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식약처 통과했다는 것은 미국 FDA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렉나자를 갖다가 그냥 식약처를 갖다 기술적으로 통과한 것만이 아니고 렉나자 실제로 팔아서 22년도에 이미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환자들에게 효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입증이 된 것이고 예. 그런 맥락에서는 렉나자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FDA 통과를 했고 매출이 22년에 147억이 됐으니까 그러면 유한양의 맥나자가 존슨앤존슨을 갖다가 이제 그 판권을 넘긴 다음에 존슨앤존슨 3상을 미국에 3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러면 이 출렁거릴 때가 있었어요. 유한양의 주가가 그러면 출렁거릴 때 사실은 유한양의 주가 내려가면은 이거는 내가 수익률 창출할 기회다라고 들어가면 돼요. 왜 출렁거리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렁거리는 이유가 예를 들면 뭔가 렉나자 임상이 지연됐대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 루머가 터질 때 또 한번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유한양과 무관한 제약 바이오 어떤 업종이 임상을 갖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유한양이 무관한데 주가가 떨어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유한양과 무관하니까 그때 같이 들어가서 이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판단했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들어가서 그다음에 수익률을 갖다 극대화해야겠다.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한 다음에 해당 루머가 희석이 되면서 유한양의 주가가 원상태 올라갔다. 그럼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아주 수익률을 갖다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렉나자의 임상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더 흥미로운 점은 미국 FDA에 렉나자 통과된 것이 21일이었는데 21일 통과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21일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뭐가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머뭇거렸는데 사실 하루 늦게 사실은 그 뉴스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이런 해프닝이 종종 있다. 어떤 해프닝? 아니 분명히 FDA 통과됐는데 유한용 주가는 올해 왜 떨어졌느냐? 이런 비이성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무엇을 확인했냐? 유한양의 랭라자가 미국 FDA 통과 항시 맞느냐? 맞는지가 맞다면 그때 사실은 다시 자기가 갖고 있던 잔여 자금을 갖다 투자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을 할 때 그때 다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한양행의 그 랭라자의 호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시장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가끔씩 비이성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럴 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관 투자가는 이런 것만 투자하려면 내부 심의 거쳐야 되고 의사결정 다 거친 다음에 투자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 민첩성이 있으니까 랭라자 3차가 통과했다는데 왜 주가 오히려 떨어졌지? 이상하다. 하지만 랭라자 통과가 맞다면 나는 이때 매수 기회를 참아야겠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 통과 소식 나왔던 그 21일에 장 초반에 잠시 상승했다가 하락 발락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치솟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이 조금 비이성적으로 대응을 할 때라고 보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실한 내가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개인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러니까 공시를 통해서 그렇게 투자에 나서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거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언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힘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한양행이 비이성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한양행과 무관한 다른 제약사들의 임상이 실패했다든지 다른 제약사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제약업종, 바이오업종 전체가 센티라고 했는데 정서가 안 좋아졌다든지 그때 떨어지거든요.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유한양행과 무관하거든요. 그때 들어가셨다가 그런 정서랑 부정적인 뉴스가 희석될 때 그 유한양행 작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투자인 만큼 다시 환원하시면은 수익도 내고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발빠르게 들어가셔서 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 얘기까지 들어봤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이제 내일 여는데요. 예, 예.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금투세가 사실은 이 화면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 금투세 폐지를 원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금투세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뭐냐면은 공동체,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운영할 비용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럴 때는 소득이 있으니까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민주당 입장은. 근데 그것도 맞는 입장인데 세금의 또 다른 입장이 무엇이냐면은 세금은 자본시장의 부작용인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시키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된다면 그런 세금을 없애는 게 맞다. 그게 간접세가 그렇죠. 그러면 금투세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금투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갖다가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부익부 빈익빈을 갖다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다리가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안 했든지 못 했든지. 그래서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못 가죠. 근데 주식 투자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 사다리가 되는데 거기에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세금을 매긴다면은 부익부 빈익빈을 갖다가 완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갖다가 폐지한 것이 맞다. 그런 같은 관점에서 부동산을 본다면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모두가 다 패자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승자가 되는 것은 부동산 보유주만, 아파트 보유주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약하는 것이 맞다. 그 자본시장과 그 시장 경제에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데 민주당은 하나의 측면만 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부동산 오히려 완화시키고 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양을 했는데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잘못된 시각에서 세금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투세 관련해서 조우진 대표님의 의견까지 오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